있습니다. 후기와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먹사니잼님께서 좋아요 클릭하고 방송 시청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 소식입니다. 제가 연 사흘째 김건희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소식 전해드리고 있죠. 네, 김건희 이제 국회 법사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보통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면은요 첫 번째 이 관련된 그 전문위원들의 보고가 진행이 보고가 끝나고 나면은 토론을 하게 돼요. 토론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본인 그 전체위에 계속 계류해 둘 것인지 아니면 법안심사소위로 내려보낼 것인지가 결정이 되고요. 법안심사소위에 내려가면은 예, 거기서 계속 집중적인 예, 토의를 끝낸 다음에 거기서 토론이 끝나면은 예, 폐기할 것인지 법안을 계속 상정할 것인지를 결론을 내립니다. 표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표결이 끝나면 네, 바로 법사위 전체 회의로 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토의를 하게 되죠. 이 토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예,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본회의에 넘어가게 되죠. 보통 이 과정이 빠르면 2주, 늦어지면 뭐 무한정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착착착착 진행이 된다면 보통 한 달 정도 안에 본회의까지 상정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순서와 이 속도대로 한다면 8월 하순쯤이 되면은 한동훈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바로 처리됐느냐? 아니요. 또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적게는 2주에서 많게는 뭐 몇 달씩 걸릴 수도 있죠.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되고 결국 표결도 한번 못 해보고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누군가가 일부러 끄잡아 당기지 않는 이상 한 달쯤 뒤가 되면 역시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9월 중순이 된다면 한동훈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 국회에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이게 지금 이 순간에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윤석열과 한동훈 혹은 김건희와 한동훈 혹은 나경원과 한동훈 이들 사이가 아무리 뭐 약속 대련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어긋나는 측면이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바로 이 특검법은 이들의 조금씩 드러나는 균열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목일 거라고 봅니다. 특히 한동훈 특검법 같은
윤석열은 몰라도 나경원이나 윤상현, 원희룡 등은 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이라는 게 또 참 묘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이 얻어 터지고 가만히 있겠어? 뭔가 복수를 하겠죠?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법의 통과도 사실은 기대해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일단 이 법이 빨리 본회의에 넘어가는 게 좋겠지. 국힘당 입장에서는 뭐 자칫 잘못했다간 자신들의 분열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이 법을 무슨 술수로라도 막아야겠죠. 어디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끝까지 막으려고 들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바로 이런 국힘당과 민주당의 이런 대결 양상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국회 법사위가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심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것에 조국 혁신당이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아주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놨죠. 도이치모터스부터 디올백 사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공사 의혹이라든지 장모 관련 의혹이라든지 또는 검찰이 이미 없애준 코바나 콘텐츠 후원금 문제라든지 광고비 문제 같은 것들까지 싹 다 털고 나옵니다. 아니,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검찰은요, 성남FC에 광고비를 준 거를, 기업이 성남FC에 광고비를 낸 것을 뇌물이라는 식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면 기업이 성남FC에 낸 거는 그 광고비는 뇌물이고 기업들이 김건희한테 준 거는 뇌물이 아니란 말인가요? 참, 개새끼들이죠. 예? 참네. 김건희와 윤석열은 부부지간이죠. 즉, 윤석열을 보고 김건희한테 광고비 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남FC하고 이재명은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도 아니야. 그래서 이재명한테 주려고 성남FC에 돈을 줬다? 말이 돼요? 성남FC는 국민, 시민들 것 아니야? 근데 그거, 성남FC는 이게 뇌물이 되면서 김건희가 받은 건 뇌물이 아니라고? 이게 검사 새끼가 할 소리예요? 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무도, 어느 언론도 문제 제기를 안 하지. 상식적으로 보세요. 코바나 콘텐츠에 간 광고비가 뇌물이 아니라고 하면서, 성남FC에 간 거는 뇌물이라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아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이게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이상하다 생각 안 들어?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 누가 그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 언론이 개새끼 소리 듣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 자, 그리고요. 한동훈 특검법에는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비위, 고발사주 사건,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번에 국힘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지게 된 댓글 의혹들까지 싹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법들이 이게 상정이 됐어요. 오늘부터 토론이 이루어질 겁니다. 일단 오늘 토론이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청문회도 열릴 예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있었던 이 국회 법사위의 회의 장면 한번 보실까요? 민주당에서는 착착착착 이 안건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국힘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려 그럴 거야.
이게 법사위를 지나서 국회 본회의에 가는 순간 국힘당의 분열 양상은 본격화될 겁니다. 나경원 같은 경우나 윤상인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할걸요? 자, 일단 그러면 오늘 회의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힘당이 어쩌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사위 고유 법안과 청원을 상정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타 상임위법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심사하는 법률안, 검토보고서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하는 안건의 제안 설명은 노트북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총 3건의 법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 청원부터 의사일정 제6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까지 총 3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이 됐기 때문에 검토보고 해주세요. 검토보고 해주세요. 네.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은 다음에 진행하세요. 검토보고 하세요. 네. 수석전문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시작은 우리가 보장하지만 전문위원 검토 전에 위원님들의 이런 전문위원 뭐하고 계십니까? 네. 검토보고 해주세요. 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왜 침해하시나요? 네. 자, 우리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송석준 의원님, 의사 진행을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검토 보고 빨리 하세요. 네.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각자의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의사 진행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해주세요. 이거는 일방적 입법 도구 아닙니까? 네. 의사일정 제1항 박은정 의원 대표 발의 한동훈 전 법무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 시 비의혹 및 자녀 자 계속 읽으세요.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이성윤 의원 대표 발의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진상규명 네 보셨죠? 국힘당 의원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어깃장을 놓고 의사진행을 방해합니다만 정청래 의원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전문위원이 쭈뼛쭈뼛 머뭇머뭇하지만 진행 계속하라고 다그치기까지 하죠. 그래서 결국 국힘당 의원들이 방해를 했지만 착착 안건은 진행이 됩니다. 재밌는 거는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하나 있어요. 국힘당의 저항이 많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보셨죠? 맨 처음 국힘당 애들이 이 법사위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곽규택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죠? 거의 진짜 드러눕다시피 했고요. 권성동 같은 사람은 와가지고 툭툭툭툭 치면서 위원장님, 나랑 얘기 좀 해.
나랑 얘기 좀 해. 이러지 않았습니까? 유상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 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정청래 의원을 향해서 공부는 내가 더 잘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 참네. 그 정도로 간족되고 정말 예의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정말 주먹이 아까 탁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보세요. 간족되는 건 계속 간족되는데 일단 예 확실히 저항 정도가 덤비는 수준이 확 떨어졌죠. 예 그만큼 지금 이제 정청래의 페이스에 완전히 말려든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계속해서 다음에 저 보여드릴 장면을 뭐 동영상에서도 계속 송석준 의원 같은 사람은 정청래 의원한테 도발을 합니다. 하지만 삿대질 일은 더 이상 못하죠. 곽규택 한 대 쳐! 뭐! 이런 식의 태도였지만 오늘 태도를 보면은 뚱 있을 뿐 예, 어떻게 딱히 덤벼들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야. 누가 보더라도 저항이 확실히 줄었죠. 예,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런 모습인 거예요. 우원식 의장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느냐는 거예요. 정청래를 하는데 왜 우원식을 못하느냐 이거죠. 왜 일부러 명분을 만들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고 주춤거리 뒤로 물러나고 주춤거리는 게 명분 쌓기야? 아니지. 명분 쌓기 하려면 앞으로 나가다가 한 대 얻어 터지라고. 유상범이가 공부는 내가 더 잘했잖아! 라고 대들고 곽규태기가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그런 장면이 예? 오히려 뭐 어떻게 됩니까? 예! 정청래 의원이 몰고 나가시는 명분이 됐잖아요. 물러선다고 명분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우원식 같은 사람 물러서야 명분이 생긴다. 우리가 물러섰는데 쟤들이 물러서지 않으니 그때부터 명분 생긴다라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캐캐묵은 옛날 생각이야. 전쟁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페이스대로 작전을 끌고 가느냐 상황을 끌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물러선다고 아니 자칫 잘못 물러서면 내가 페이스에 말려. 지금 우원식이 페이스에 말린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실게요. 네, 정청래 의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다음은 대체 토론을 할 시간인데요. 송석준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예, 법사위가 이렇게 순항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좀 사실 또 실망스럽습니다. 많이 서로 이제 간사도 선임하고 서로 충분히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 의사 일정을 정해야 되는데 오늘 1호 안건, 2호 안건 이런 걸 보면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안건이 상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의원장님 그 우리 간사간 합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제가 의원장님을 정말 존경하는 의원장님이 돼야 우리 정상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존경스럽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지 마시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존경받아야 될 우리 정청래 의원장님께 강력히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안건 보십시오. 한동훈 뭐 특검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보시다시피 확실히 저항이 줄었죠. 저 헛소리를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말하는 태도도 많이 줄었어요. 저한테 예 많이 점잖아졌어요. 그때 가서 이제 특검을 하는 건데 자 이 두 분에 대해서 우리 정청래 의원장님 존경받아야 될 존경하고 싶은 의원장님 해명해 주시고요. 이번에 청원 대상에 정청래 제명 촉구 청원이 발의된 거 아시죠? 벌써 10만 넘었다고요. 이분에 대해서도 국민들 속 네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 반세. 예 유상범 의원입니다. 뭐 민주당에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10시 반부터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민주당의 경우는 인력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법사위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국민의힘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깐족이 유상범 말투 보세요. 얼마나 얌전해졌는지. 이게 얼마나 급한 사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법안들을 바로 이 짧은 시간, 한 시간 남짓 이것을 상정해서 토론할 정도로 긴급한 내용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하게 이런 중차대한 법안들을 상정을 했습니다. 개개의 법안들은 우리 법사위가 매번 민생이 어렵다 얘기하면서 또다시 이런 정쟁적 특검 법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법사위 와서 민생 얘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 매 회의 때마다 탄핵, 특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하는데 여권의 지도자가 되면 모조리 다 특검 대상으로 올려놓고 특검법 통과시키겠다는 겁니까? 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했는데 축하 인사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상정된 두 건의 특검법은 모두 국민 상식에도 법리적으로도 또 정치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논의할 가치도 없이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수사기관이 있는데 모두 무력화하자 이런 시도 아닙니까? 검찰은 수사 권력 남용하니까 기능을 찢어가지고 사실상 해체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경찰에 수사권 줘야 된다고 얘기하더니 또 경찰 수사 결과는 발표하는 내용마다 못 믿겠다 그러고 공수처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니 공수처 결과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특검법안을 만들 때마다 여야가 이견이 있습니다. 특검의 규모나 실시 기간, 추천 방식 이런 것들이 이견이 있으니까 앞으로 특검할 때는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정한 게 상설 특검법입니다. 그래서 상설 특검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특검법안들을 논의해 나가고 여야가 협의 정신을 발휘하자는 것이 우리 이 앞선 국회에서 이미 다 합의가 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상설 특검법 얘기 나오니까 여야 각각 추천하려 되는 특검을 국회 규칙 바꿔가지고 네 명 모두 야당이 추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일단 국힘당의 헛소리가 줄지는 않았어요. 계속해서 깐족되고 또 까부는 모습, 도발을 하려는 모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저항의 강도는 줄었죠. 아까 곽규택 거의 포기하다시피 비스듬히 기대에 있는 거 보셨죠? 예, 지금 상황이 그건 겁니다. 예, 바로 이건 거죠. 얼마든지 우리도 저들을 제압할 수 있는 겁니다. 제압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을 조금 살펴볼까요? 자, 어떤 내용이냐? 자, 김건희 한동훈 특검법의 내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 띄워놓고 있는 것은 한동훈 특검법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동훈은 손준성, 김웅 등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하는 등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는 이른바 패소할 결심 의혹,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 온갖 증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았다. 자, 이와 같은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법안이 바로 이 법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추가로 포함된 것이 바로 이번에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거론이 됐던 이른바 댓글 의혹도 여기에 포함이 되도록 만들어 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추가적으로 이 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추가한 법안이 또 상정이 됐습니다. 보통 같은 종류의 법안은 묶어서 하나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안 같은 경우에 댓글 의혹까지 같이 처리가 될 겁니다. 자, 뿐만 아니고요. 김건희 특검법도 있죠. 김건희 특검법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자, 김건희 특검법 내용은 이러합니다. 여기는 보면은 한동훈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직 시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수사방해, 판사 사찰 문건 전달 행위 등 비위 의혹으로 중대 직권남용 인정된 바 있고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의 누나로부터 범죄 수익을 교부받았다라는 의혹이 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중대 의혹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음에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 아울러 김건희 관련된 의혹도 있죠. 김건희 관련된 의혹은 또 뭐가 있습니까?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3부토건 주가 조작, 명품뱅 수수 의혹, 서울 양평 고속도로, 자 무자격 업체 관저 증축, 국방부 장관 추천 의혹, 경찰 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등 국정농단 수준의 중대한 의혹 하나 지금까지 수사를 제대로 받은 것이 없다. 그것이 김건희, 한동훈, 윤석열에 대한 의혹이다. 자 보시다시피 이 법안들은 한동훈 특검법이면서 김건희 특검법이면서 동시에 윤석열 특검법에 해당이 되는데 이 세 명이 기묘하게 얽혀있죠. 한동훈으로 시작했는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윤석열로 넘어가 있고 윤석열로 시작했는 것 같은데 한동훈으로 넘어가 있고 김건희로 시작한 것 같은데 갑자기 또 한동훈 원희룡 막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즉 어떻게 보자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전반적인 의혹을 모두 이번에 조사, 수사하게 되는 것이 예, 특검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특검은 뭐 두 명 정도가 임명이 되겠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하나의 특검이나 다름이 없어요. 한동훈 특검이 윤석열 특검 같고 윤석열 특검이 김건희 특검 같고 김건희 특검이 또 한동훈 특검 같은 아마 하다 보면 겹칠 거예요. 특히 재수근 상병 특검까지 같이 되면은 3특검이 하나의 특검이 되는 정말 특이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재수근 상병 특검은 이제 내일쯤, 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겁니다. 만약에 국힘당에서 이걸 부결시킨다면 이 문제는 다시 처음부터 입법 절차를 밟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올 10월쯤에 또 거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최수근 해병권과 대해서는 국정조사권이 발동이 돼 있습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실수를 했는데 이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국정조사, 최수근 해병권에 대해서 국정조사권을 빨리 발동해 주는 겁니다. 특검이 안 되더라도 국정조사는 할 수 있거든요. 이건 국정조사는 국힘당이 반대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국정조사안이 발동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우원식이 오케이만 해버리면 통과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우원식 의장 좀 개과천선한 모습을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참 생각 같아서는 확 끌어내리고 싶은데 자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특검은 3개 동시에 국정조사도 3개, 4개가 진행이 될 거예요. 어떤 분이 결국에 국힘당이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말짱 도루묵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국정조사가 있어요. 국정조사 또 하면 됩니다. 국정조사 하면서 또 특검하면 되고요. 청문회 하면서 또 특검하면 됩니다. 국정조사 하면 특검하면은 청문회를 열 수 있고, 청문회를 열 수 있으면은 다시 특검의 불길을 지펴 올릴 수 있습니다. 될 때까지 하자고요. 그죠? 쉽지 않다. 아니, 누가 그걸 몰라요? 쉽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잖아요. 예, 8명을 끌어올 때까지 하는 거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 지금까지
그 21대 국회 그 수박들을 그 많은 수박밭에서 우리 지금까지 싸워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보다 훨씬 여건이 좋잖아요. 폭풍으로 뭐 폭풍으로 폭풍처럼 몰아가야 합니다. 우원식 말 안 들으면 길바닥에 패대기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몰고 몰고 또 몰고 나가야 됩니다.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